한방 양방이 특화된 질환 맞아.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양방과 한방의 이제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잠을 깨는데 알람 시계를 맞춰 놓잖아요. 예. 그 알람 시계 역할하는 게 한방이라고 굳이 본다면, 양방은 직접 가서 깨우는 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스스로 깨게 한다. 네, 두 가지 장단점이 다 포함되어 있죠. 알람 울리기만 해도 깰수 있는 사람을 굳이 이걸 흔들었느냐가 있을 수 있고, 흔들어야만 깨울 수 있는 사람을 알람 정도로만 하면 또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로 둘다 필요하지만, 그게 언제 필요한지의 판단을 우리가 아주 잘해줘야 우리 국민들 환자분들이 안 헷갈리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비유가 아주 증상을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양방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근본 원인을 찾는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한방 쪽이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병, 화병. 이거 참 애매하거든요. 이거 화병인데, 뭐, 별게 나오는 게 없는 거죠. 검사상은 예. 이럴 때는 우리가 한방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의학에서 화병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혹시 화병인가라고 의심이 되신다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양 뼈 사이 가운데에 이제 전중혈이라고 있거든요. 요뼈 잡히는 네, 단단한 거기를 한번 수직으로 꼭 눌러 보셨을 때 유독 악 소리가 나게 아프신 분들이 괜찮네. 있어요. 신기하게도 화병 있으신 분들은 딱 누르면 악악 이렇게 네, 굉장히 아파하시고, 이게 치료를 해드리면은 그게 화병이 풀리면서 동시에 이 전중혈의 통증이 사라집니다. 없어지죠. 약 하나도 안 쓰고 나은 사람이 있어요, 화병이. 제 환자 중에. 뭘 했냐면 강아지를 키워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강아지 키우고 두 달인가 뒤에 왔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약도 중요하지만 외로워서 또 자기 그러네.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별 처방을 예, 다 그런 해주시네. 대상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어머. 넓게 보면 정신과 영역이고, 구분하면 또 한의원에서 한의사 맞아.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과별로 보는 큰 병원에서는 그과 특성화된 것만 진료하니까 요 부분이 소홀히 된 건 사실이에요. 그걸 잘 채워주시면 훨씬 좋겠죠.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면 그게 훨씬 좋은데, 그죠? 네. 감은 탁 있다가 한참 기다렸는데 그러면 끝나죠. 잠깐 먹을 예. 이렇게 있으면 참고로 배아노 아니오는 한 시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 주세요. 야, 유튜브에 많이 익숙해지셨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딸랑딸랑 딸랑딸랑. 지금 이제 다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요 채널에서는 요건 중점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기 병을 알때 치료가 돼요.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최대한 중점을 둬서 적어도 알고 당하자. 그림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쉬운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새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것. 아니, 허리 아프면 요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무릎 아프면 요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올리는 편입니다. 그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군요. 저도 좀 비슷한데요. 대부분 갱년기 중년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좀 뾰족한 치료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드실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지압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짜게 먹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든지 잘못된 그런 관점들을 좀 바로잡아드리면서 스스로가 한의원에 오시기 전에 좀 치유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박미영 팀입니다, 박미영 팀. 확실히 하세요. 소정 원장님도 그런 거 하세요? 해야죠, 이제 뭐.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요즘 같은 시기에 어울리는 슬기롭게 건강 팁을 대처하라고. 하나씩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호흡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식품들을 조금 더 먹어서 본인의 폐 면역력, 폐 호흡 능력을 높여주는 게 좋고요. 배라든지 뭐 도라지라든지 이런 식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품들을 평상시에 조금 더 꾸준히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면역력이 중요한데요. 면역력에 또 폐도 중요하지만 진액이 중요합니다. 침이 잘 나와야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노화되면은 또 입이 마르는 네, 게 맞아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노화 방지 그리고 면역력 높이는 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아랫입술 중간에 쏙 들어간 부위가 승장혈이거든요. 여기를 한번 꼭 눌러보세요. 침 나오죠? 나오죠? 나와요? 나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셔서 입이 마를 때이 승장혈을 꾹 누르셔서 좀 침을 돌게 하고, 하루에도 수시로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 바깥으로부터
부터 들어오는 그런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의 저항력을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좋네요. 짧게라도 매일 일정한 시간을 걷는 거 되게 좋고,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모든 병이 오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서 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저도 20몇 년째 먹고 있는 제가 만든 그 해독 주스인데, 아, 이 여섯 가지 채소 과일을 삶아 갈아서 흡수율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저는 제시했지만, 채소 과일을 적절하게 매일 흡수율을 높여서 먹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지키는 것만큼 저는 좋은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탐나는 일상 나오시면서 탐나는 박스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거 소개 좀 받아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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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준비한 거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건데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산균이 죽으면서까지 배설하는 물질이 또 우리한테 유익을 줘요. 이게 그거예요? 그게 포스트바이오틱스라서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걸 앞으로 섭취하는 것이 또 3세대 유익한 균을 우리가 섭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박민호 원장님이랑 제가 준비를 같이 이제 한 건데, 정말 금액을 반반 5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500원 더 드렸죠. 500원 더 받았어요. 아, 이거 이제 홍삼인데요. 시중에서 그 좀 너무 싼 걸 구하시다가 보면 실제로 그냥 희석되거나 또는 이제 가짜도 많고, 그래서 우리 정말 잘 만든 홍삼 한번 드시라고 네. 채널에 저희가 한 박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못한다. 네, 오늘 건강 얘기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